그 돈을 다 날려놓고서 당신 양심이 있어? 어떻게 용돈 올려달라 소리가 나와? 정말 힘들어서 그래. 얻어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. 얻어먹기 싫으면 안 나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안 나돌아다녀. 그럼 주야장자 집에만 있으란 말이야. 아우 몰라 몰라. 얻어먹든 굶든 뭐 당신 마음대로 해. 나도 당신 그 날린 돈 메꾸려면은 나 6개월은 나도 죽어놔야 돼. 여보. 어머, 너 아니? 잠깐만 기다려. 네 편에 보낼 거 있어. 아, 민지야. 오빠, 엄마 그거 뭐 때문에 또 구박받아? 아, 잘 모르겠는데 어디 돈 투자하셨다가 날리셨나 봐. 이 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? 뭐 한 푼 두 푼 모으신 게 있었나 보죠. 이것 좀 전해드려. 꼭 인사하고. 응? 응. 잘 갔다 와. 아. 다녀오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이 부부 친척 아저씨가 전주에 사시거든. 가는 김에 들러서 인사하고 오라 그래서. 너도 아는 분이야? 나 작년에 이모랑 같이 놀러 갔었거든. 자, 그분 판소리 명창이시다. 정말? 판소리 진짜 잘하셔. 지금 연습 중이라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. 야, 판소리 실제로 들어보는 거 처음이야. 잘하시지?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다. 들어와요. 예. 아이고 그 사돈 처녀는 전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이쁘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버지는 안녕하신가? 그런데 요즘 그 텔레비 안 보이던데. 다음 달부터 일일 드라마 하세요. 아 그런데 그 영규는 잘 사나? 네. 요즘도 쪼들리고 가난하지? 네? 그 아직도 아버지 집에 얹혀 살지? 뭐. 에이구, 그 목돈 모아가지고 그 뭐 독립한다고 그러더니만 아 그 친구 그 성격에 그 목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그 돈 버는 거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야. 팔자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. 에?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가난하게 살 팔자? 아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 팔자. 이모부가 사주가 안 좋은가요? 사주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영규 그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. 에? 서울 홍원동의 박씨 가문에 영규란 놈이 살고 있었는디? 아 이놈이 돈복이라고는 흥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없어? 나이 45세 아직도 집 한 칸 없이 빌부터 사는 꼴을 볼 짝시면? 아 그럼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고. 아 돈복도 없는 팔자라 뭘 해도 망해먹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고. 왜 나한테 와프리야? 아 이놈의 팔자 그렇게 세게 먹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. 아 그런디 이 영규 이놈이 팔자 사슬 하기 전에 돈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다. 뭐 이거 왜 버려? 많이 남았는데. 유통기한 지났어. 얼마 지났는데?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은 괜찮아. 그래도 지난 건데. 아 이 사람아 일주일 지난 걸 벌써 버려. 이건 벌써 가격이 얼마야? 4천 원이잖아. 이 사람 저 봐서 봐. 괜찮아 뭐 너 이거 아우 영규놈 그 동 봐라 영규놈 그 동 봐라 4천원을 아낀다고 다쳐먹고 30만 날리고 하는 짓이 다 고짝이니 아이고 미련타. 뭐라? 10만이 남지 이거? 아 이건 안 썼네. 허구 헛날 삘땅이야 허구 헛날. 장배 안 죽으면 누가 모를 줄 알았나? 죄송합니다. 정말 모르고. 아 시끄러! 6개월 동안 감옥이야. 그렇게 알아. 아 형님 저기 겨우 10만 원밖에 안 돼요. 아 이게 한두 번인가? 이게 벌써 몇 번째야? 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? 또 한 번 걸리면 감옥한다고 그랬지? 10만 원을 삘땅 치다 6개월에 감봉이니 영규 이놈 소탐 대실로 망하는구나. 내 말이 맞아 틀려? 맞는 것 같은데요.
아니, 집으로 개 못 준다고? 아,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어. 아니, 사탕병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주먹을 넣어가지고 사탕을 한우 쿰쟁가지고 안 빠져나오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피네요, 걔가. 눈앞에 있는 욕심에만 미련스럽게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돈을 못 모은 거다, 이 말이야. 네. 아이고, 그뿐만이 아니야. 한심한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야. 자네들 돈 못 버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? 글쎄요. 아, 모르긴 왜 머물러? 아, 영규하는 짓거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. 영규 이놈이 돈 못 버는 두 번째 이유는 뭔고 하니? 정말 확실한 거야? 믿을 수 있을 거야. 정보 확실한 놈이니까. 그럼 나도 투자할까? 하려면 빨리 해. 며칠 있으면 올라서 사귀면 될걸? 아, 그럼 나 적금 깬 걸로 한번 투자해볼까 봐. 아, 저도 형. 저도 할게요. 알았어. 나한테 돈을 줘. 내가 내일 같이 넣을게. 과장님 하실래요? 응? 글쎄. 우리도 한번 해보자. 확실하다며.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저게 저렇게 올릴 리가 없는데 말이야. 괜히 들었다 마음 어떻게 해. 그래서 한번 해보자. 그럼 조금만 해볼까 그럼? 얼마나? 정명이가 흥수 500만 원 한대. 그럼 우리 50만 해볼까? 너무 적어. 아이, 나도 지금 그것도 불안해. 하지 말까 봐. 아, 해보자. 해봐. 한 100만 원만. 아이씨, 그런 날리면은. 하지 마. 아, 뭐 그래, 50만 해볼까 어떻게. 50? 하지 마. 아이고, 그것도 불안해. 아이, 그것도 망한 거 같아. 아유, 나 하지 마. 곧난 새가 선배 투자할 때 망설이고. 아, 말만 오늘 내가 다 크게 쏜다니까. 야, 얼마나 벌었길래 그래? 아, 많이는 아니고 딱 두 배. 정말? 와, 좋겠다. 그럼 1000만 원 번 거야? 아, 더 투자할 걸 그랬네. 야. 아까워. 아, 좋겠다. 더 투자해서 완전 대박인데 뭐. 있는데 다 넣어, 아유, 아까워 정말. 진작에 넣었으면 벌써 그게 얼마나 이득이야. 아, 집에서 벌면 되지. 다 넣어. 아, 좀 더 없어? 어? 좀 돈 없어? 어? 이게 뭐야? 막 떨어진다. 어떻게 한 거야? 난 몰라. 영족이 놈 뒷봉만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또 망하는구나. 아이고, 불쌍한 영규야. 아, 그 영규 같은 놈들이 꼭 상투잡이를 한단 게. 아, 맞아요. 과장님 꼭 그러죠. 아,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아, 어렸을 때 일이요. 수박쓰리를 가자 하면은 급이 난께로 뒤로 살짝 빠져있다가 우리가 수박을 먹으면 그때서야 뒷북친다고 서리하러 가는 거예요. 욕심 많아가지고. 아이고, 그럼 서리를 하러 간 뒤 주인한테 안 잡힐 리가 있나? 우리가 먼저 쓸고 간 판인데. 그렇구나. 아이고,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지금 그쪽은 안 났을 거예요. 아이고, 그뿐만이 아니야. 또 있어. 나가 영규 고놈한테 코럭코럭 충격을 했는데, 아, 고놈이 끝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빌빌거리고 다니니께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. 또 어떤 이유가 있는데? 아이고, 한도 끝도 없어. 소탐 내실의 뒷북치기 전문이니? 아, 이놈의 박영구 돈을 모을 수가 있나? 아, 그뿐이면 말을 안 하지. 아, 이놈의 영규 하는 짓을 볼짝시면은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겠다. 양쪽 개가 얇다 못해 양쪽에 벌렁벌렁 벌렁기가 멸명이요. 아,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어. 투자만 하면 포장한다니까. 사무실이랑 천수도 벌써 계약 다 했어. 정말이야? 아이, 자식은 나만 믿어. 너 친구 못 믿냐? 이쪽에도 벌렁 저쪽에도 벌렁 벌렁벌렁 혹하는구나.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흥한 놈이 있다더냐? 바보 같은 영규놈아. 인간관계도 어찌그리 미련한지. 말 다 했냐 너? 충고하는 거야 임마. 섭섭하게 듣지 말고. 야 임마, 야. 야 자식아, 너 좀 돈 좀 벌었으면 다냐 이 자식아? 뭐? 아이 자식, 이 말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. 야 자식아, 네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이 자식아. 말끝마다 잘난차는 거야. 상식이 이런 말이 학교 다닐 때 너보다 훨씬 잘 나왔어 이 자식아. 너 취했냐? 취했다 이 자식아, 취했어. 어찌 간다 이 자식아. 이 싸잡이 자식아. 응? 이런 자식아. 야, 여기야. 야, 이 자식아. 왜 그래? 응? 야, 나, 야. 잘나.
사람 사납게 놀아. 야, 화장실 가자. 가. 자식 말이야. 야, 영규야. 아, 자식. 사정이 어렵다길래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자식 말이야. 지 도와줄려님들은 자존심 술김에 다쳐내고. 고맙다 영기야. 너밖에 없어. 아 자식 말. 누구는 말 벨도 없는 줄 알아 자식 말. 싸우는 자식 말이야. 야 너 가라. 어? 근데 영기야. 근데 나 돈 좀 꿔주면 안 되냐? 나 택시 탈 돈이 없는데. 평생에 돈 안 될 놈들만 친구라고 사귀었구나 영규야. 아 이놈 박영규가 갈수록 하는 짓이 가관인 것이 지 탓으로 돈 잃으면 반성하고 자중할 것을 끝까지 남 탓하며 팔자소가 운운하는데. 당신 차 사고 낸 것 때문에 또 적자야. 어떡할 거야? 아유 진짜 이놈의 팔자 기만. 제발로 내 팔자가 이게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이게 요행소를 바라면서 점치는데 돈 드리고 이렇게 귀신이 붙어다니니 일이 안 풀리지. 이래갖고는 뭘 해도 안 된다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저기 부적이라도 해야 됩니까? 부적 갖고 되나? 구슬하던지. 구셔? 곱판 한 번에 200만원 돈지랄을 하는구나. 이놈 연교 완전히 미쳤구나. 세상 천지 혹시라도 돈 버리게 싫은 놈이 끄들랑 영규가 집안 살며 안돼요. 안녕히 계세요. 그 잘 가게. 예. 야, 말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. 야, 그럼 앞으로도 과장님 돈 많이 벌긴 틀리신 건가? 불쌍한 이모부.